682번이요. 그냥 여기다 풀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봐봐. 똑같이 X로 묶고 Y로 묶어봐. 그럼 얘를 X로 묶어. X로 묶으면 X-Y는 12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Y로 묶으면 X-Y는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X-Y는요, X분의 12라고 만들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 이 정도는 이제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Y 곱하기 X분의 12는 4다. 이렇게 나오지. 예, 그치? 그러므로 얘로 넘기면 4X는 12Y니까 X는 3Y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엔 여기다 대입을 다시 하실대요. X는 3Y니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Y 곱하기 3Y-2Y니까 2Y. 3Y-1이니까 2Y는 4 되죠? 그래서 2Y의 제곱은 4, Y 제곱은 2,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베타의 제곱을 구하니까 그냥 Y 제곱을 바로 갖다 쓰면 되겠어요. Y 제곱은 2다. 그죠? Y 제곱이 2면 그 다음엔 여기서 쓰면 되겠네. 이식에서 이식을 빼. X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12에서 XY-Y 제곱은 4. 더한구나.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다. 근데 Y제곱이 2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16. X제곱은 18.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알파는 18. 베타는 2. 둘을 더하면 20. 이해됐어요?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거 어렵지도 않지 않나? 이거 좀 귀찮지 않아서 그렇지.